안녕하세요. 편의점 23년 차 오사를 다 섭렵한 밀양댁.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밀양댁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딱 나와가지고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닉네임이 쯔니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쯔니냐면, 제가 해정이에요. 네. 정아 뭐 이렇게 불렀던 게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불렀던 쯔니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뭐 이메일 만들 때부터 닉네임으로 사용했던 게 쯔니거든요. 그래서 뭐 민증은 아닌데 쯔니라고 할지 아니면 살고 있는 곳이 밀양이니까 밀양댁으로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저의 그 경력을 조금 공개하고 저도 이렇게 멘트를 날려야 될것 같아서 생각했던 게24 편의점에 근무는 아니야.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쯔니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밀양댁이라고 할까요? 아, 고민이다. 근데 밀양댁이 이름이 쫙쫙 붙기는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태코를 불렀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대부분 무슨 댁, 무슨 댁 이렇게 불렀던 이렇게 태코를 불렀던 것처럼 밀양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저께는 삼랑진 바로 역 앞에 세븐일레븐이 CEO로 바뀐 영상을 찍었다가 날려먹었고요. 왜 저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플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스노우라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돼서 안 되는 건지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 녹화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구에 계시는 그 편의점 식당 하시다가 업종 변경하시려고 하는 분 스토리도 열심히 찍었다가 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우편 식구 초대해서 조개구이 구워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 입에 쫙딱 달라붙네요. 우편 식구라 해야 되겠다. 아, 괜찮네. 그거,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는 우편 식구입니다. 우리는 우편 식구, 아, 이렇게 갑시다. 우리 네 명. 자, 들었죠? 우리의 닉네임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편 식구입니다. 이렇게. 우편 식구 괜찮네. 아, 아이디어를 영도에 계시는 점주님께서, GS 운영하시는 점주님께서 주신 우편 식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편의점의 어떤 브랜드를 넘어섰다라는 그 느낌, 아니,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CU 대 GS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이 업을 하시는 분들과 공감하는 채널이라 제가 이제 그 CU 점주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세븐 하시는 분이 좀 없기는 없다. 뭐 제가 또 이마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 그 대구 계시는 분이 참 세븐 하신다 했구나. 그게 조금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와 이렇게 교류를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 채널을 운영한 지한 8개월 차 정도 되는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유튜브를 가입하고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게 8개월 차 됐는데 저희가 1,400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좀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우리 이제 우편 식구 네 명과 의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보여주자. 이제 뭐 재계약권이죠. 누구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 우편 식구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 번쯤 하는 시절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와 이제 실제로 우리 점주님 중에 누구는 객수가 제가 얼마 전에 오늘 그러니까 영상을 전부 삭제하고 사진을 전부 삭제하다 보니까 객수가 1,700명이 온 날의 어떤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스토리들을 누구보다 어떤 채널보다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우리 채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사를 해보면서 편의점에 관련된 업무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공개해야겠다.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일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웃자고 하는 건데 좀 뭐라고 할까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채널 운영하면서 그 저에게 문자와 전화 이렇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받았던 경우가 폐점 관련이에요. 폐점 관련. 이제 폐점 하시는 분들이 당장 깝깝하시고 좀 막막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점을 어떻게 하느냐 폐점에 관련된 문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폐점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제가 폐점을 이마트 빼고는 다 해봤거든요. 브랜드마다. 그래서 폐점하는 절차부터 해가지고 폐점하는 거 되게 큰일 아니니까 힘내서 하시라는 정말 제가 용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폐점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올 때 제일 성의 있게 제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얘기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거고 경험담을 얘기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점하시는 분들 연락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폐점하는 게 나의 잘못도 아니고 폐점한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편의점에 관련돼서 창업을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어떤 영상의 고퀄리티를 주지는 못하지만은 누구보다 많은 경험 본부에서 근무해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을 까지 않거나 그러니까는 가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가리는 거 없어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채널을 해보니까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요. 관심이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7시인데요. 김밥 주문이 있어서 김밥을 싸면서 아침 굿모닝 인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말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이 되시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는 하루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우편식구.